안녕하세요. 환타리얼 동물원입니다. 2021년 7월 23일 개장한 아라마르 아쿠아리움은 다른 아쿠아리움이나 동물원에서 보기 힘든 희귀한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사례가 몇 없는 아쿠아리움도 하마라던가 국내에서 전시하는 곳이 몇 안 되는 그린 아나콘다 같이 말이죠. 그 중엔 아라마르 아쿠아리움에서만 보일 수 있는 동물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라마르 아쿠아리움 유일 보유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넓적뿌리 황사라 불리는 슈빌은 아프리카 현지인들은 우프망 바오라 부르는데 이는 작은 동물을 죽이는 놈이라는 뜻이라 합니다. 키는 150cm에 달하고 날개를 편 길이는 260cm에 달하며 몸무게도 평균 5kg 내외, 최대 10kg까지 나가는 대형 조류로 부리는 그 모서리가 날카로운 데다가 부리를 담은 힘이 돼서 단번에 오이가의 목을 잘라버릴 수 있을 정도로 하며 그 커다란 부리를 활용하여 물고기, 개구리, 물뱀, 거북, 달팽이, 설치류 등 다양한 동물들을 잡아먹습니다. 밀렵, 불법 보획 및 판매, 나일강 댐 건설리난 서식진, 범람원의 관수로 야생 넓적뿌리 황새의 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일본을 포함한 다양한 곳에서 사육 중이나 인공번식의 사례가 벨기에와 미국에서밖에 없을 정도로 슈빌의 인공번식이 힘듭니다. 우리나라에선 고성 디노 아쿠아리움에서 전시했다가 현재는 아라마르 아쿠아리움에서 유일하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악어와 달리 매우 길고 좁은 주둥이의 특징인 가비알은 인도 가비알과 말레이 가비알이 있습니다. 그중 말레이 가비알은 여러 곳에서 보유하고 있지만 인도 가비알은 국내에서 이곳에만 보유 중인데요. 인도 아대륙의 북단 지역에 분포하고 길이는 약 6m까지 자라며 주둥이가 길고 이가 많아서 물고기를 잡게 해줬습니다. 주둥이 끝에 나 있는 호흡 모양의 구조물을 가라라고 부르는데 수컷은 가라가 매우 크게 부풀어 있으며 성체 수컷 가비알만 낼 수 있다는 퍼핑이라 부르는 우빈들도 가라에서 내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한때 서울 대공원에서도 인도 가비알이 있었다는 루머가 있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기르는 곳이 손에 꼽는 갈라파고스 육지 이구아나는 갈라파고스성 고유종으로 육지에 살며 지상에 둥지 구멍을 파고 생활합니다. 초지성으로 주로 선인장의 잎, 꽃, 과일을 먹는데 선인장 잎은 발톱을 찍고 턱으로 깨물어 잘게 부순 후 먹는다고 합니다. 대항해 시대에는 식용으로 이용했으며 현재는 개발에 의한 서식지 파괴, 남해, 인위적으로 데려온 개, 고양이, 돼지에게 잡아먹히거나 염소와 당나귀 위한 서식지 파괴 등으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어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갈라파고스 이구아나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걸까요? 이건 아라바르 공식 입장이 아닌 제 뇌피셜인데 일본 시즈오카현의 2주에서 작년 12월 갈라파고스 육지 이구아나가 이의적 개입 없이 3마리가 자연부화 성공했는데요. 이주와 거래를 통해서 얻은 게 아닌가 싶네요. 여담으로 이주에서는 올해 갈라파고스 육지 이구아나가 무려 29개 알을 더 낳았고 111일 만에 인공부화에 성공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아라마르 아쿠아리움 유일 보유종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퀴즈, 갈라파고스 육지 이구아나 자연부화에 성공한 것은? 정답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환상을 만나주는 이야기 동물원 환타리얼 동물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